인천대공원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자 눈과 물을 이용한 썰매장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잔디를 이용한 썰매장을 개장했습니다.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곡선 슬로프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시민들. 한결같이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운 표정입니다. 인천대공원이 지난 15일 봄과 가을에 운영하는 잔디 썰매장을 개장했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잔디 썰매장은 기존에 운영하던 썰매장과는 달리 봅슬레이 슬로프라 불리는 145m짜리 곡선 슬로프에서 도넛 모양의 튜브 썰매를 타는 방식으로 바닥에 눈이나 물 대신 윤활유를 사용하고 1인승부터 4인승까지 탑승할 수 있는 신개념 놀이문화입니다. 이번에 개장한 잔디 썰매장은 6월 1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인천 대공원을 찾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계속해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인천 대공원 잔디 썰매장에는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어 슬로프 상단까지 걸어 올라가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며 별도의 썰매 운반기가 있어 이용객이 썰매를 직접 들고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썰매장 운영 시간은 주말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여서 인천대공원을 찾는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